고프로 9 드디어 고프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고프로 9 전 모델보다 큰 배터리로 커진 바디만큼 액정도 커지고요, 이미지 퀄리티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지금까지 고프로 시리즈에서 보지 못했던 사진과 영상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봤을 때 고프로 8이랑 비교해서 가로, 세로, 높이 전체가 크고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나 고프로 마운트 자체는 8이랑 같기에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마운트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나 케이스 자체는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바디 자체는 큰 만큼 백스크린도 2.27인치로 배터리와 마이크로 USB, USB-C 슬롯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고프로에 의하면 여러가지 수중 액션 캠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생각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넣는 곳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겠죠. 녹화 버튼은 윗부분에 또 파워 버튼은 옆부분에 있는데요. 파워 버튼 밑에 보면은 작은 플라스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고프로가 자신있게 내놓는 기능 중에 하나로 물속에서 찍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오디오를 최대한 스무드하게 녹음이 가능한 거죠. 지금 고프로로 오디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로 오디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오디오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오디오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는 액션캠이에요. 즉 다른 카메라보다 사람들이 험하게 다루고 더 많이 떨어뜨리고 던져지고 부닥치고 긁히고 뭐 그런 면에서 참 튼튼하게 만들어진 듯 합니다. 그리고 고프로 8에서 없었던 기능, 뭐 렌즈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7까지만 있다가 8에 없었는데요, 리뷰가 엄청 안 좋았었죠. 그 기능이 다시 돌아왔고 또한 새로운 머드를 같이 출시를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많이 서드 파티가 엄청나게 필터나 아니면 다른 렌즈를 출시를 하겠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고프로 7의 필터는 고프로 9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프로 9을 또 고프로 7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제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셀피 모드인데요, 드디어 고프로도 셀피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고프로에게 해줬으면 했던 그런 마음이 뻥 뚫린 듯 합니다. 저는 셀피에서 제일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 셀피 스크린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9 제너레이션을 걸쳐서 드디어 속 시원한 거죠. 셀피 모드가 없을 때에는 정말로 촬영을 하면서도 불안했거든요. 앞쪽 스크린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시되는 촬영 세팅 또한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물론 필요 없다면 끄셔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고프로 9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액정이 생겼다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색감 표현이나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셀피의 제일 큰 목적은 스크린 안에 내 모습이 찍히느냐 아니냐, 뭐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많은 액정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만큼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겠죠. 히로 8은 1220mAh의 배터리가 히로 9은 1720mAh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전 모델보다는 약 30% 정도가 커졌다고 하지만은 사용하는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시간 40분의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은 배터리를 몇 개 더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5K로 촬영할 때가 오히려 4K 6프레임으로 촬영할 때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다고 고프로가 이야기를 하였고요. 화소로서는 23.6MP 센서로 사실은 20MP 지금까지 고프로가 제일로 업그레이드를 안 했던 화소가 쭉 올라갔고 5K 30프레임까지의 영상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4K로는 60프레임 또 2K로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80p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나요. 이 카메라 하나로 5K 고화질부터 1080p 240프레임을 사용한 슬로우 모션까지 그냥 구입하세요. 링크는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프로 업그레이드가 된 하이퍼스무드 3.0 액션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떨림 보정인데요, 부스트 모드, 스탠다드 모드가 있는데 부스트 모드에서는 크롭이 들어갑니다. 어디서 어떻게 또 과격하게 움직임이 많은 운동이나 아니면 다른 액션을 찍을 때 최대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또한 이번에 같이 출시가 된 맥스 렌즈 모드는 저는 아직 없지만요, 조금 더 와이드한 화각을 잡아주면서 여기서 대박인 기능은 수평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든 찍든 뭐 사물의 수평은 유지하면서 흔들리는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구도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서 좋을 듯 합니다. 좋은 것만 정말로 많이 넣었어요. 또한 새로 추가된 하인드 모드는 전원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15초 또는 30초를 촬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 바로 이 부분인데 했었던 그 부분까지 영상으로 잡아줍니다. 순간을 찍기에는 참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카메라 세팅한 같은 값으로 찍히기 때문에 배터리 라이프도 그만큼 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기능으로서는 스케줄 촬영 설정이 가능해졌고요, 현재 시간을 처음 고프로에 그 세팅을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몇 시부터 촬영을 시작해 달라고 스케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영상 촬영 시간 길이도 조정이 가능해졌는데요, 15초부터 3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아직까진 배터리 라이프랑 같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뭐 USB-C를 사용하셔서 충전하면서 찍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케이스입니다. 전에까지는 플라스틱이 되어 있어서요, 심지어는 꺼내기도 뭐 인내심 테스트였는데 이번에는 금방 바로 꺼내서 안에 있는 하얀 뭐 프레임만 없애면은 그 안에다가 고프로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넣어서 가지고 다녀도 될 듯 합니다. 생각보다 딱딱하고요, 뭐 튼튼해서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되고요. 영상을 확인해 봤을 때에도 색감과 선명함과 손떨림 방지 기능과 오디오 레벨, 터치스크린의 그 센시티비티 일반 카메라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카메라인 듯 합니다. 물론 단점은 고프로 9 바디 크기와 배터리로 기존 고프로 8에 사용했던 케이스, 뭐 미디어 모드, 뭐 배터리 충전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요, 지금까지 액션캠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는 그 분들은 고프로 9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23.6메가픽셀 센서, 5K 30프레임 라이브 뷰 전면 화면, 터치스크린, 웹캠 모드와 1080p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HyperSmooth 3.0 손떨림 방지로 뭐 10m까지 방수, 더 하인드 모드, 러 사진, 타임레스, 슬로우 모션, 3가지 마이크와 노이즈 디덕션 모드, 14가지 보이스 코맨드까지 여러분이 지금 미국 달러 449불, 한국에서는 598,000원으로 고프로를 1년 구독하실 경우에는 478,000원으로 무려 12만원이 저렴해집니다. 링크는 바로 또한 밑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번에 출시가 된 고프로 액션캠이 탑으로 다시 우뚝 설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항상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한 고프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